금복이가 상금 탄 걸로 아버지 거 샀대요. 감사하다고요. 그래, 당선자한테 주기로 한 기회 준비해. 본인한테도 물어보고. 네. 근데 어제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왜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? 찾았다, 그 사람. 누구? 찾으시던 분이요? 그래. 저한테 지분 매각하라고 하신 거 정말 그분 때문이세요? 어.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? 나한테 그 말한 가치 있는 사람이야. 업무팀장 왔는데요. 들어오라고 해. 너 출근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. 어떻게 할 만해요? 네.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. 무슨? 원단 거래 내 사건 제가 맡고 싶습니다. 뭐라고요? 감사팀에서 진행 중이던 걸 왜 법무팀장이 나섭니까? 그만한 기본도 몰라요? 이유가 뭐죠?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거래처 협력업체와 비리가 밝혀지면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언론에까지 퍼져나가지... 지금!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? 업무 절차도 몰라요? 그런 일은 나한테 먼저 와서 얘기를 해야지. 왜 회장님한테 직접 와서? 강 이사님은 반대할 걸 아니까요. 그럼 반대할 이유도 알겠네요. 안 되니까 당장 나가요. 해봐요. 회장님. 강 이사보다 소검사는 내가 잘 알아. 서 팀장, 감사 팀장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맡아봐요. 회장님. 네가 왜 금복이 때문에 검사를 때려쳐? 어떻게 된 검사인데? 내가 너를 어떻게 검사를 만들었는데? 죄송해요. 근데 엄마,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. 제가 할 일이 생겨서 그만둔 거예요. 할 일 뭐? 내가 모르는 거 같아? 너 금복이 때문에 그 회사 들어간 거잖아. 아, 얘들아 그러지 말고 말 좀 들어봐. 무슨 말을 들어? 강무력인가 그 사람이 금복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억하심적으로 그 회사 들어간 거잖아. 제가 기껏 여자 때문에 검사복을 벗을 놈이에요? 어? 너는 금복이 때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네가 왜 검사가 됐는데? 은실이 사고 발탄한다고 검사 된 거 아니야? 누나, 자꾸 말을 끊지 말고 얘 말을 좀 들어봐봐. 무슨 말을 더 들어? 대체 금복이가 뭐냐? 금복이 때문에 네가 왜 검사를 때려쳐? 너 자꾸 이러면 엄마 금복이 편 못 든다. 아니? 한 집에서 얼굴 보고 못 살아 이놈아. 아 누나 그건 아니지. 뭐가? 아니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발랄했다고. 얘네 깨진 게 꼭 금복이 때문이야? 얘가 예령이랑 외박해서 그런 거 아니야. 그거야 그거. 홧김에가 서방질 한번 한 거 그거. 와 누나 그러는 거 아니야. 금복이가 누나 딸이었어 봐. 그런 말 나와?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얘 그 회사 들어간 거 어? 금복이 때문이 아니야. 그럼 뭐 때문인데? 예령이 때문이지. 뭐? 이는 얘 예령이랑 외박하고 완전 고무신 바꿔시는 거야. 그래서 예령이 꼬임에 넘어가서 그 회사 들어간 거라고. 그러니까 엄한 금복이 잡지 마. 네 입으로 얘기해봐. 누구 때문이야? 예령이 때문이야? 금복이 때문이야? 그것까지 말씀드릴 이유 없어요. 네? 하, 저봐 저봐 어? 예령이 때문이잖아. 와 어떻게 이누가 저러냐. 마, 이누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, 인마, 어? 자식이 말이야, 어? 이 세상 야망에 눈을 떴나 본데 너 금복이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, 인마! 금복아, 네가 오해를 하고 날 나쁜 놈이라 욕해도 어쩔 수가 없다. 어떤 식으로든 나 백예령이 밝혀내야겠어.
갈 데가 없네. 얘가 제 딸이란 말이죠. 예, 아픈 기억이고 떠난 자식인데 그만 잊어요. 자식인데 엄마가 제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? 내 딸인데. 참, 이거요. 뭐예요 이게? 아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? 오늘 길에서 어떤 여자랑 부딪혔는데 그 여자가 흘리고 간 거예요. 그 여자가 당신 얼굴 봤어요? 아니요, 못 본 것 같아요. 근데 전 어디서 본 사람 같아요. 기억이. 금복이 안 들어온 것도 모르셨단 말이에요? 어제는 엄마가 너 때문에 정신이 없었잖아. 갈 때 도는 애가 어딜 갔을까? 아휴. 회사 지분 매각 때문에 이사들이 혼란스러워 있습니다.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 거니까 걱정 마라. 회사에서 잤어요? 아니에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맞는데. 왜 집에 안 들어왔어? 무슨 일 있어? 아니라니까. 그럼 잠깐만요. 선물 잘 받았어요. 고마워요. 그냥 공모에 응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서. 당선자한테 부서 발령 내기로 했어요. 어느 부서가 좋은지 생각해봐요. 정말요? 그래요. 강의사하고 상의해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먼저 가세요. 뭐야? 집에 왜 못 들어갔어? 그런 거 아니야. 직원들 봐, 얼른 가서 일해. 말해. 대체 뭐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여기서 잤냐고. 봐라. 아, 새 대표가 한다더니 그 사람들인가? 뭘 봐요? 테라 씨. 평강이가 매장에 왔길래 데려왔어요. 말식 씨 보려고. 잘했죠? 아, 잘했어요. 안 그래도 나도 테라 씨 보고 싶었는데. 그럼 우리 전부 보고 싶은데? 테라 아줌마, 이렇게 우리 셋이 있으니까 가족 같아요. 그쵸, 엄마? 평강이, 그쵸? 그러니? 엄마가 너무 이쁜데? 엄마 봤어? 아유, 세상에. 아니, 뭘 이렇게 또 많이 샀냐?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주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. 누가 보면 며느리인 줄 알겠어요? 곧 며느리 될 거잖아요. 미리 사주는 건데요, 뭐. 언니, 남들이 미쳤다 그래요. 문혁인 백팀장한테 눈길도 안 주더만. 못 들었어요? 걔 황금복이한테 청혼했단 소리? 황금복이라는 소리를 하지도 말어. 아유, 그냥. 그 이름만 들어도 나는 그냥 두드리게 다 나. 애미야, 그건 물어봤냐? 아니요, 아직. 저기 백팀장. 네.
내가 오늘 사실 뭘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건데. 무슨? 저기 말이에요. 혹시 백리양 씨하고 뭐 엮인 거 있나? 혹시 원당 거래 문제로 백리양 씨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어요?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.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. 그런 건 없고요. 그럼?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그건 나중에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. 응? 아유, 근데 그 더 궁금하네. 뭔데? 혹시 백리양 씨가 전에 시어머니 아니야? 응? 백리양 아들하고 결혼했다가 아가씨. 그래요. 난 백 팀장을 믿으니까 때가 됐다 싶으면 그때 말하고. 그리고 우리 상견례 날짜 잡지. 이번 주 안으로 날짜 잡으시라고. 응? 네.